눈빛이 되게 좋았어요. 차변으로서. 되게 좋았고, 그 뭐, 얼마 전에 기사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과거 씬 설명하면서 그 형사로 잠깐 나왔던 그 씬들에서의 그 눈빛들이 무혐의 눈빛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었고요. 그리고 윤상현 씨가 또 그 눈빛 연기가 정말 좋아요. 그 순간순간 그 진정성 있는 그 상황들, 표현들이 되게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간절하게 태안까지 찾아가서 캐스팅을 저기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면서 뭐 초반은 아무래도 캐릭터 잡아가는 과정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2부, 3부, 4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편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2, 3, 4 계속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색다르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 드라마에서 이제 요즘 이제 드라마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기기 장비들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이제 드라마 찍을 때는 거의 테이프 드라마는 그런 구형 소니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지금 좋은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화질이 되게 이쁘고 좀 되게 잘 나와서 그걸 보고 좀 감탄을 한 거지. 저의 뭐 눈물 연기 뭐 이런 감정 연기 때문에 제가 감탄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장비들이 좋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아, 좀 감정 성동일 선배님하고 감정씬이 되게 많은데 앙숙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정씬이 많겠죠. 근데 선배님이 이제 그런 감정씬에서 야, 그 딱 좀 재밌는 버전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좀 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고 아 저런 스타일로 한번 드라마를 찍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는 어떤 드라마든 무슨 뭐 촬영을 뭐 감정씬이 있든 뭐 촬영을 나갈 때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 지금 이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촬영 들어갈 때 좀 그거에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연기하는 편이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